치킨도 다 먹어보겠다. 진행을 해봅시다. 저거 점집 가서 다음 포인트 찍어볼까? 답은 미래에 있습니다. 아, 11루피가 없다고? 그지야? 왜 없지? 죽으면 그지 되는구나. 할머니 눈 빛나요. 멈춘 풍차가 보이는군요. 다시 움직이는 것이 보입니다. 그래요. 호바부츠. 저 머리 날라댕기는 애는 되게 브로드 소드 드니까 되게 약하다. 좋아요. 이 석상들은 뭐 하는 걸까? 아까 함정 석상 같은 것도 있던데. 하트 조각. 하트 모으면은 게임 자체는 되게 쉬울 것 같아. 카카리코 풍차 오두막. 퍼즐이네. 이걸 리트하다니.
로그레이크는 아닙니다. 북쪽의 강을 건널 수 있을 거야. 띠리디디디디링. 내려찍기. 어쩌라는 거지? 어떻게 쓰는 거지? 아, 단차 공격. 아씨, 어떻게 지나가지? 참수리발. 방패를 무시하고 공격할 수 있다. 업그레이드 됐어. 다시 일하러 갈 시간이야. 남의 집 항아리 깨는 데는 역시 젤다 시리즈 전통이지. 방관 딜. 호버부츠랑 내려짓기랑 같이 했으면은 누가 이길까? 치킨. 지혜의 횃불 좋아요. 시커스톤은 봉인돼 있나봐. 전부 쓰러트리면 될 거야. 길은 위로 가면 되는구나. 독 데미지. 뭐 하는 거야? 뭐? 뭐야? 혼자서 외로웠다고? 강화하라고? 흑요석. 흑요석 브로드 소드 됐다. 레이피어도 도구로 바꾸자. 이 빌어먹을. 아이 왜 안돼. 아이 부츠. 형상 변환처럼은 안되나 보네. 아니 이번 아이템 유리밖에 안줘. 그지 같은거
아, 내 보너스. 여기서는 아무것도 없지. 느낌표 나안 받고 왔나 본데. 아, 뭐 됐어. 맵다 밝히면 되겠지. 몬스터가 이걸 갖고 있어서 도움이 될것 같은데. 케이던스 하이. 전용 기술 엘로 사용한다. 불꽃 구슬을 발사한다. 폭발한다. 와. 원격 수종이야. 아이씨. 쟤는 왜 부적이야? 이것도 박자 맞춰야 되나? 되게 좋은 스킬 같은데? 근데 마나가 너무 많이 든다. 뭐야? 내려치기. 어떻게 올라갈 수 있을까? 아! 훅샷. 훅 걸어볼까? 디딤다리 스위치 절대 누르지 말 것. 눌러야지. 오예. 하지 말라면 해야죠. 저기는 어떻게 가는 거지? 디엘씨는 이거 스위치 신작입니다. 물에 빠져도 콤보는 안 끊기는구나. 함정도 터뜨릴 수 있네.
북미 25달러 하더라고요. 저 당근 잡는 거 너무 어렵다. 호버부츠. 템플 오브 스톰즈. 선풍기 틀어줘. 뭐 이것도 하나씩 깨면 되는 거겠지. 스위치 신작인데. 이론상으로는 브로드소드가 제일 좋은 템인가? 이론으로 따지면 유리가 더 좋은가? 돈이 춤추고 있어. 스위치 저거 침대 스탠드에 걸쳐놓고 하면은 개꿀입니다. 저 미미겠다. 잠을 못 자잖아. 맞습니다. 얼음을 무시할 수 있음. 호버가 더 나을 것 같은데. 무기 관통, 방어. 방어하자, 그냥.
노래 듣고 가자. 노래도 안 해주네. 점수 낮으니까. 아, 아저씨. 아, 그래, 노래. 이 게임 시작하자마자 제 노래 들으려고 하는 게임인데. 브로드 소드가 사방에 갇혔을 때는 진짜 쓰기 힘들다. 아, 이런. 흑금 아저씨 살 빠지면서 성량도 줄었잖아. 얼음의 화살, 파이어로드, 얼음의 화살. 어쩌라는 거지? 어디서 어떻게 장착하라고? 그냥 바로 쓸수 있는 건가? 아, 이런 식으로 마력을 소비한다고? 필요 없어 그러면. 디디디디디디디디. 으딜 내 마력을. 땅 파기 후 마력 회복. 마력 좀 함부로 쓸수 있겠네요. 난이도는 훨씬 쉬운 것 같아요. 체력이 너무 많아. 그리고 일단 로그라이크도 아니고. 대시어택 쓰기 힘들던데. 근데 넥센 게임 원래 너무 어렵잖아요. 난이도는 낮추는 게 맞는 것 같아. 아싸, 힘 붙이겠고요.
아이씨. 프로들 소드 때문에. 아, 아니 왜? 이렇게 되는 건? 보스전이다. 저 케이크 뭐야? 실로폰이야? 갓 오늘 쓰러뜨릴 수 없다. 세 번째 연주자 앞에서 무릎을 꿇어라. 글록켄 슈필로 짜릿한 전류를 맛보게 해주마. 결국 노래자랑에서 쓰는 그거 아닙니까? 글록켄스필. 하. 다리에 걸려서 이동이 안 돼. 개쉽네. 요즘 학교에서는 실로폰이 아니라 글록켄 슈필로 배워요. 딴 따다다단. 흑요소 개꿀. 힘 부츠까지 있으니까 최대 지금 4 데미지까지 나오네. 뿅뿅뿅뿅. 젤다 리듬 타는 것 좀 봐요. 가요. 실로폰은 나무, 글록켄 슈필은 금속재. 방금 왜 창에다가 브로드 안 떴지? 밑에 층에 있는 애였어? 야 뭐야 저거. 위아래 왔다갔다 하네. 미기동 상태인 시커스톤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다. 아주 좋습니다.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확인된 거 맞아? 어디 있는 거야? 안 뜨는데요? 왜 안 뜸? 일해라.
왜 안뜨죠? 아, 뜨는구나. 밑에 있다. 눈이 침침. 아이, 됐어, 필요 없어. 그깟 다이아. 뒤에 온다, 뒤에 온다, 뒤에 온다, 뒤에 온다, 뒤에 온다, 뒤에 온다, 뒤에 온다고! 미스 엄청났어. 운명을 예언해 드릴까요? 할머니 눈이 무서워요. 불길에 휩싸인 지하 유적이 보이는군요. 기다리는 상대와 맞서는 것이 당신의 운명입니다. 그렇군요. 슬라임 작은 애들은 패턴을 모르겠네. 치킨 어택 한번 보여드릴까요? 오소이 견문색 수학사님 반갑습니다. 리듬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프리모드도 있다고 하네요. 전쟁의 복 커피앤 라이크님 반갑습니다. 한 박자를 넘기면 뭐? 뭐라는 거야 이거. 스위치를 사면 누워서 게임할 수 있습니다. 오래 즐기려면 넥타이 날 것 같네요. 한 박자를 넘기고 다음 박자에 공격력이 상승한다. 뭔 소리야. 좋은 아이템이네. 대기할 수 있잖아요.
선술의 기본은 네가 가져. 이 게임 하고 있으니까 리듬 돌죽 다시 도전할까 싶기도 하네요. 리듬 돌죽 게임듬. 제가 이 게임 하는 거 보면은 리듬 돌죽 게임 될 것 같은데. 여기 왔던 길인데. 상자 물은 벽을 판다. 필요없어. 흑요석 횃불 좋지. 물건 좀 보고 가. 아이 노래 잘하시네. 아이 잘한다. 또 튠 아닙니까 이거? 리듬 돌죽 기본 캐릭터도 어렵던데. 두 번째 스테이지까지 했던가 그랬었는데. 어려워. 딜 친구. 파밍할 필요도 없으니까 뭐 굳이 새로운 거 없는 맵은 그냥 지나가죠. 특수한 아이템 있어야 돼. 잘 생각해봐. 아이템을 쓰면 쉽게 공략할 수 있을 거야. 뭐 어쩌라고. 갈고리 쓰라는 거 아니야? 근데 저 설명이 반대쪽에서 나와야 되는 것 같은데. 어, 시커스톤. 이것도 가져가. 실드 테크닉. 버튼에 설정하지 않아도 사용할 수 있다. 마력을 소비해 방패를 쥔 상태에서도 공격할 수 있다. 뭔 소리야? 아, 젤다는 다르구나. 아니 왜 젤다는 따로 설명하죠? 젤다 차별인가요? 이걸 여러 턴 동안 할 수 있다고? 만화는 계속 달래.
아니 쟤는 왜 동네 페이코 날려? 아 유리템 필요 없어요. 아 유리만 나와 맨날. 아니 왜 유리만 나와 맨날. 아니 다른 무기 좀 줘요. 유리창 써볼까요? 정면 두칸한 마리. 갈고리. 안 되는데? 야! 점프 갈고리에. 망할. 장병기가 짱이지. 몬스터 맞추면은 경직돼요. 스턴 걸림. 저쪽 넘어가면 되겠네요. 돌 세워놓고 창으로 찌르는 거 개꿀이구만. 아니 자꾸 유리템만 나와. 아니 왜 유리템만 나와? 이건 뭐라? 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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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스. 근본인의 BGM. 마법 앞에서 하찮게 칼이나 휘두르는 것들 꼬라지 보소. 뭐야? 사막 한가운데 광산이 있는데 혹시 관심 있어? 아무도 가까이 가려 하지 않지만. 땅을 파며 대시 가능. 이거 위에 층 어떻게 하는 거지? 저또 갈고리인가? 핀볼. 아, 핀볼이 아니라 볼링. 목표물에 맞춰보세요. 어쩌라고요? 그냥 다 쏘면 되는 거 아니야? 안 되네. 미안. 아싸.
보상 더 있나? 가게 수리할 때마다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요. 좋아요. 아, 뭐야, 그냥 막 눌러도 되는 거였네. 그래서 집에 블루프린트가 저렇게 많았구나. 불쌍. 이게 끝이야, 근데? 또 할 수 있어? 뭘 맞추라는 거야? 그냥 아무거나 다 맞추면 되는 거야? 몰랐네. 상자만 맞추는 건 줄 알았네. 상자가 점수가 높아요. 이걸 어떻게 보고 맞춰? 더 해볼까? 그냥 쏘고 나서 운 좋으면 맞는 거 아니야? 막 쏘는 게 그냥 개꿀인 것 같은데? 이걸 어떻게 보고 맞춰? 이 짧은 시간에 이걸 어떻게 계산을 해야죠? 그보다 이거 먹을 아이템이 더 있는지 없는지 이건 모르겠네. 먹을 템을 다 먹은 건지 아니면 뭐가 남아있는 건지 알 수 없네. 아니, 이걸 보고 쏘면 그게 사람입니까? 이쯤 먹었으면 된 것 같아. 나 갈래. 막 눌렀을 때가 점수 제일 높았다. 무슨 퍼즐일까? 뭐라고? 어려운 건 아니네. 왜 자고 있었지? 아, 내가 리더다. 이걸 가져가면 거인도 쓰러뜨릴 수 있을 거다. 파워 글러브. 바나나 상자를 세 칸 던질 수 있다. 그래요? 아, 봄버맨 아이템 아니야 이거? 옥타브에게 습격을 받았어. 옥타비아스. 이제 항아리 던질 수 있다. 야. 폭탄을 터뜨려서 저 발판을 없애라는 거구만. 기회를 한 번만 더 주십시오. 항아리는 깨라고 있는 거 아니었어? 얘기할 기분이 아니야.
제가 님 기분 맞춰드려야 됩니까? 얼음 지형 무시. 무거움. 그 무거움은 무슨 특성이지? 재빠르게 L 눌렀으면 막지 않았을까? 아니 L이 아니라 R. 그냥 득음 득음이나 즐기자. 근데 삽 효과가 뭐더라? 쓰기 약간 느리지. 아 마나 왜고? 파워 글러브 쓰면 골렘 잡기 쉬울 거랬지. 주인공이 젤다입니다. 톱니바퀴가 필요해. 이렇게 생긴 거. 그렇군요. 필요한데 왜 나한테 말씀하시지? 혹시 구해달라거나 그런 어처구니 없는 말을 하려는 건 아니겠죠? 안물 안구공. 왜 가다가 터졌지?
티타늄. 근데 단 것만 다섯 개다 모으고 나머지는 뭐 유리만 매달 나와. 아, 싹다 유리야, 진짜. 싸그리 다 유림. 왜 이러지, 이거? 브로드 소드도 유리고, 레이피어도 유리고, 창도 유리고, 단검도 심지어 유리는 얻었어. 수많은 유리 칼들. 와우, 팀킬. 아, 뭐야 저거? 아니, 이제 심지어 삽도 유리로 나오냐? 아니, 미친 유리겜. 유리삽, 유리횃불, 뭐 유리신발. 유리는 진짜 빠짐없이 다 먹네. 쟤네들은 꼭 폭탄을 써야 되나? 이런 걸로 때리는 건가? 톱니바퀴 얻었다. 톱니바퀴가 필요해. 이렇게 생긴. 아, 어쩌라고요? 갖고 왔어요, 선생님. 여기다 넣는 건가? 아! 아니. 여기 있잖아. 아, 세 개 모으라고? 아이, 진작. 아이, 진작에 세 개라고 얘기해줘야지. 이제 내가 왜 이 세계에 오게 됐는지 알겠어. 이 세계 무료구만. 네크로, 아이고 이런. 네크로 댄서와 뭐시기 옥타브를 쓰러뜨리잖아. 어, 동료가 됐어. 어, 케이던스 써보자. 아니, 내 아이템. 근데 젤다가 더 커온 것 같은데. 그래도 근본 있는 케이던스를 써봅시다. 전투사. 뭐야 이거? 세 개 다 먹었지? 이 인플레이. 대부분의 무기와 아이템을 사용할 수 있다. 셔블 스트라이크로 마비시킨다.
이제 세개 아니야? 오른쪽에서는 내가 오른쪽은 케이던스만 나오고. 아, 얘네들 어떻게 잡는 거야? 아, 이렇게? 잔인한데? 묻어버렸어도. 톱니바퀴. 젤다가 더 커졌네요. 이것도 일이니까 공짜로 하긴 좀. 150루피 어때? 아니야, 고마워. 농담이야. 농담이었구만. 아이, 줘도 되는데. 아이, 줄게요. 아이, 가져가요. 돈 쓸 데도 없는데. 이거 사실 케이더스가 삽 들어가지고 농담이라고 한 거야. 망신 나가신다. 렉. 또 유리어. 저건 또 뭐야? 빌어먹을 브로드 소드나 쓰세요. 뭔 단검이야. 근데 스킬 쓰고 나서 리듬 다시 찾기 어렵네요. 폭파 반지는 어떻게 쓰는 거지? 폭발 데미지를 받지 않게 되며 놓은 폭탄이 즉시 폭발한다. 개쩐다. 사기 아님? 비켜봐, 상자 열게. 아하, 아퍼.
방패 들었었는데. 아이 뭔 놈의 유리만 나오냐 진짜. 유리 브로드 소드 3개야 장난해. 아 나 진짜. 아니 무기 좀 써보자 나도. 아이 미친 브로드 소드 진짜. 아니 미친 유리만 나오고 이거 3개 아이템 좀. 아니 나도 아 다른 무기 좀 써보자. 파이어로드 필요 없죠. 여기들 어떤 곳이야? 여기로 가는 거보다. 장사가 되긴 하네. 여기서는 폭탄 까면 어떻게 될까? 쿠폰! 쿠폰 뭐임? 아니 사람을 죽였는데 쿠폰을 줘? 악마 같은 게임. 뭐야 쿠폰 뭔데? 아 쿠폰 어디 있는데? 상점가 할인. 죽기 싫으면 할인해라 이건가? 살고 싶으면 당연히 할인해 주겠지. 지금 한 3시간 했나? 3시간 좀 넘겠습니다. 드디어 창 얻었죠. 근데 나 브로드 소드 쓸 거임. 방패가 사기네. 야, 왜 안 때려? 진짜 못 봤어. 걸어도 될 것 같긴 하네요. 비켜! 비켜! 북서 써도 되긴 했겠다. 보스전이다 보스전. 근데 게임 자체가 되게 쉬워. 체력도 많고.
가논이나 쓰나면 너 정도는 못하니까 마지막 연주자의 힘을 보여주마. 불의 힘이 깃든 내 기타로 모조리불 태워주마. 체력 많아지고 나서는 안 죽었죠. 아, 한번 죽었구나. 보스전에서. 체력이 너무 넉넉해. 네, 모르면 맞아야지. 가드가 안 되네. 장판이라 그런가? 폭탄으로 찍어 누르라는 뜻인가? 폭탄만 타네. 괜히 방패 올리다가 쳐맞았어. 아니, 브로드 소드라서 피할 수가 없어. 도망가게 해줘. 아, 마티르도 이기긴 한다. 브로드 소드라서 못 나감. 근데 이게 봐도 알겠지만 이게 체력이 많아서 어떻게 해도 깨긴 깨네요. 보스러시 같은 건가? 게임은 재밌긴 반갑습니다. 보스러시 같은 거 있으면은 그게 차라리 더 낫겠다. 뿅뿅뿅뿅뿅뿅뿅뿅. 사중주단을 모두 외치웠어. 배려를 해제할 수 있을 거야. 끝이 보이는구나. 틀타며. 뭐요 정도 게임. 아, 여기 시간 나오네. 3시간 55분인데 치킨 먹을 시간 빼면은 3시간 조금밖에 안 넘었을 거야. 하긴 풀타임이 많은 편은 아니다, 그죠? 워프 어떻게 하더라? 띵띵띵. 커요. 나 젤다로 할래. 젤다가 더 커요. 제가 맵을 다안 돌아서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이거 뭘로 깨는 거더라? 이게 삽으로 깨는 건데 삽이 저기 있네. 폭탄으로도 깨지겠지. 캐릭마다 스킬이 달라요. 그리고 사용할 수 있는 무기도 조금씩 달라요. 야, 내가 돌아왔다.
야, 이거 아니구나. 뭐야, 어디로 가야 되나? 이 연자한테 가서 분수 한번 들을까? 아, 이쪽이구나. 문이 따로 있네. 배리어가 사라지질 않네. 마크가 두 개 있어. 한 명 더 필요하다는 뜻인가? 아니, 왜... 왜요? 아, 인싸들만 풀 수 있네.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 이렇게 눌러야 되나? 됐다. 아, 뭐야? 아니, 인플레이 시작이라며요. 아, 안 돼. 아니, 키가 어떻게 되어 있는 거지, 지금? 아이씨. 방향이 달라. 저렇게 해야 되는구나. 아이, 참 어쩌라는 거야, 이거. 자. 네, LR 누르고 준비되면은 버튼을 누르세요. 어떻게 잡아야 되는 거야? 아, 여기서 스위치를 배우네. 반대야, 이거? 아씨, 장난하나? 뭐하냐? 아이, 뭐하냐고? 아, 저색 시커스톤으로 가면 구할 수 있을 거야. 어쩌라고? 아니, 안 움직이잖아요. 아이, 중소리님 감사합니다. 개판인데 이거? 정소리 보여드릴게요. 왜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뭐야,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둘이 같이 때려야 되나? 젤다랑 링크랑 같이 오라는 뜻인가? 이게 제대로 겁나 힘드네.
아, 버튼을 뭘 눌러야 되는 거야? 아, 됐다. 그래. 아이, 끔찍해. 아니, 근데 진짜 어떻게 하라는 거지? 아, 후수들을 넣어야겠다. 훈수 어디였지? 여긴가? 여기다. 할머니 훈수 해주세요. 아씨, 님 돈 업? 유료 훈수. 예. 평화로운 마을이 보이는군요. 자고 있는 당신의 동료를 깨우는 것이 당신의 운명입니다. 지도에 표시해 두었습니다. 아, 링가놈 어디서 뭐 하고 있냐? 일로 와. 링가놈. 저기 어디로 올라가야 되나? 이쪽 길이 아닌가? 여긴가봐. 예측샷다. 카카리코 마을. 잠자는 젤다 때리러 가자. 젤다가 아니라 링크지. 야, 링크 어디서 자고 있냐? 아우, 저 한 대 맞으려고. 왜 안 일어나? 폭탄 터져도 자고 있네, 링가놈. 링가놈 집에 사표 왜 세 개나 있어? 링가놈 참이나 포장하고 있고 말이야. 내가 사중주단 다 쓰러뜨릴 때까지 쟤는 뭐했냐? 저 탕후에 갇혀있어. 글러브로 어떻게 안 되나? 하하, 닭도 들 수 있다. 여기 있는 닭 다 죽일 수도 있나? 히비스커스만 있으면 깨울 수 있을 텐데. 뭐야 여긴 또.
흑음이 너무 좋아서 할 말이 없다. 또 유리야? 뭐 당연히 유리겠지 뭐. 기대도 안 할란다. 오 레이피어다. 드디어 유리 아닌 거 나옴. 버닝 블러드는 나왔습니다. 왜 아 티켓 들고 있어서. 아이씨 아저씨 미치셨나. 어 잠깐만요. 하하 캐슬 왜 캐슬 노래 들으러 갔다가 얻어맞았네. 또 유리야. 되게 묘하게 해석했어 기준이. 하하하하. 링가놈. 야 일어나. 물 뿌려 빨리. 일어나. 링크 깨어났군요. 환복 빠른가봐. 환복 졸라 빨라. 따라라따따라라따따라라 따라라라. 이거 온라인 멀티도 되나? 온 김에 옆에도 가볼까? 맞딜 해도 됩니다.
쟤만 죽이면 자유이동할 수 있어. 아니 누구야? 누구야? 어떤 놈이야? 누가 살아있어? 자수해라 빨리. 아 저거네 꼭다리. 마나 없는 거 자꾸 까먹는다. 아니 너 피격 구성인가 이거? 아 저거 안 잡아서 그렇구나. 잡아. 납작한 돌도 되네. 날개를 입수했다. 가벼워져 보자. 높이 날아 피할 수 있다. 내려지기도 쓸 수 있다. 어떻게 쓰라는 거지? 아 그냥 아이템이구나. 모자라고. 그냥 한 칸 점프하는 거네. 필요없어. 글로브 줘. 아이 그놈의 유비템 진짜. 아주 유리공의 전설이요. 안 돼. 아이고 던져버리면 안 되는구만.
뭐야? 아니 뭐가 어떻게 됨? 던지게 되니까 희한해지네. 어떻게 올라가야 되지? 여기가 길이 맞는 것 같긴 한데. 돌 하나 더 갖고 와야 된다. 씨, 어떡하지? 이거 왜 밀리냐? 망한 것 같은데? 다시 와야 될 것 같은데? 이거 던지면 어떻게 돼? 어, 됐다. 이렇게 해도 되긴 되네. 딴, 따다다단. 아씨. 어, L자 공격이다. 플레이. 빈병이다. 이거 아이템 창 세계는 빈병 세계인가? 드디어 유리 아이템 먹었다. 다이아를 얻을 수 있어요. 좋은 거랑 교환해 줄게요. 장사를 했거든요. 여기 머무르는 게 좋겠지요. 인지용. 인지용. 이 정도면 싼 거라고요. 다른 상인도 있다고요. 노래까지 불러요. 님도 노래하실? 아야. 아, 내 유리. 요거 스위치 신작 게임입니다. 아니 이거 공격법이 왜 이래요? 이상한데. 아 적응 안 돼. 왜 이 동안에서 때리는 거야? 몬스터가 100 때리면 어떻게 되지? 됐불. 이 게임 아이템 먹는 것도 컨텐츠였구만. 저 어떻게 먹지 근데? 저거는 갈고리 걸어야 되는 거 아닌가? 여기다가 저 어떻게 먹음? 동굴 알겠습니다. 근데 저거 어떻게 먹음?
화살 쏘면 될란가? 씨 뭐야 이거 왜 이리 안 돼? 높이가 어디야 여기? 그냥 2단으로 여기다가 쌓을까? 여기 또 2단 안 되는데? 위에서 떨어뜨리는 걸로는 2단 되는데. 비가 어디야? 여기부터 가볼까? 아이템 계속 바꾸기 귀찮다. 계단을 못 봤어. 와 다이아다. 소말리아의 지팡이. 소말리아? 돌블럭을 만들어낼 수 있다. 와 이게 있었어야구만. 소마리아 뭐야 없애면 마나 돌려받네. 아이 복잡시려라. 아이 뭐야 비켜. 아이씨 아이 지가 와서 맞아놓고 자유공간 아니여 이거. 아 아이고 슈버니 닭 때리네. 아이고 닭 죽네. 나갔다 와야겠다. 야 요쪽 길로 가는 건가 봐. 여기 밑에다가 이거 놔둔 다음에 아 비켜줌. 아, 이딴 템 얻으려고 해요. 그냥 퍼즐 자체를 컨텐츠라고. 그러면은 저 밑에 템도 먹을까? 근데 일단 그냥 엔딩 보고 템은 그 다음에 천천히 먹는 게 낫지 않을까? 벌레 콩님 반갑습니다.
이걸 또 해야 돼? 나 싫다 이거 하는 거. 아 그냥 가도 될란가? 굳이 이대로 하는 게 아닌가 이게? 가면 갑자기 두 명 되면서 진짜. 야, 너 체력이 왜 그래? 야, 링가돈 돌아가라 이제. 필요없어. 열쇠 같은 놈. 야, 피 안 치워주나? 아 오히려 피를 깎아버리네. 아니 왜 깎아 내 피. 들어갔는데 두 명이서 해야 되는 거 나오는 거 아니야? 배선배기 참 시리즈 전통은 잘 지키는구나. 방금 맵에 아이템 같은 거 있나? 아야 됐어 일단 엔딩부터 들자. 캐릭터 전환 스위치를 밟아놨나봐. 아 그래요? 뭐라고? 잠깐만. 아씨. 아이. 세상에. 어 이런 잔들었나. 왕국이 무너지는 악몽을 꿨어. 잘 자냐 임마. 뭐라고? 왕국의 위기로다. 저장실의 시련을 극복하고 대대로 왕가에 계승되어온 그 검을 손에 넣거라. 그 검으로 옥타고를 막아다오. 냄. 불길이 보였습니다. 화상 조심하세요. 어쩌라는 거지?
봐주라는 거지? 뭐라는 거야? 걔 이거 부수면 되는 거고? 북은 왜 또 안 찾아? 그냥 내 패드 문제인가? 패드 문제였네. 아. 아. 아니, 어쩌라는 거야, 대체? 아니, 게임 왜 설명을 안 해줘? 왜 못 살아는 거야? 설명충이 필요하다. 갈고리인가? 전설의 로얄 레이피어. 적을 날려버린다. 역사적인 무기. 아니, 이렇게 하는 거 아닌데. 이렇게 하는 게 아닌데. 이렇게 하는 게 아닌데, 이렇게 넘어오로써. 안되네요. 아, 내 부츠 갇혔는데 망했는데. 부츠 없으면은 못 나가잖아. 상자 만들고 던지는. 아, 떨어지면 입구로. 돌겠네, 이제 많아도 없네.
그냥 여기가 끝인가? 뭐지? 야, 뭐지? 무엇을 암시하는 것이지? 말 걸어볼까? 아저씨. 아니 어쩌라는 거야, 아저씨. 우측에 촛대 비밀 장치를 해놓았다. 불을 붙이지 않으면 문이 열리지 않지. 어디라고? 아이 돌진. 돌진 옵션이 좋은 거라고 나오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쓰기 힘들지? 돌진 중에는 무적이죠. 아, 터졌어. 피 없다. 적에게 카운터 데미지. 딱히 무적은 안 붙어있어? 불타오르네. 드로드 소드만 쓰다 보니까 패턴 파괴가 안 된다.
스킬도 안 익숙하고 어렵다. 여기로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아씨, 왜 이렇게 세? 두 칸 있었는데. 모르면 죽어야지. 모르면 죽어야지. 뭐야? 돌진 적응 안 돼. 돌진 사망 플래그. 넬반지. 바로 부서져죠? 반사랑 카드만 잘 써도 수월한 느낌이라다. 유리부수. 노래 잘하신다잉. 취미로 상점을 하고 계신 분. 억울하다. 유리 플레일. 그래도 힘신발 있어서. 아니 어떻게 때렸지?
폭발몹이야? 무기 못 끼고 있니? 랩이요? 저리가요 아저씨. 아 저 뭐야 저거. 방금 멜반지 터졌나? 필요해주면서 반지 줘요. 반지 반지 뭐 나왔지? 카리스마의 반지. 아 필요없어. 스위치 신작인데. 이 게임에서 돈이 굉장히 필요 없어. 분수 쓸 때 10골드 말고 필요 없어. 아이 돌진 진짜 헷갈린다. 뭐야 한 칸짜리 공격도 해? 대각선으로 있어야 저 휘두르는 공격하는구나. 유리 레이피어. 링가놈은 무기 뭐 쓰지? 에이 유리 이거 유리 브로드소드나 쓸까? 네 개나 있어. 아이씨 유리 다 뭐야 유리 다 깨졌어? 아니 그냥 깨지면 바로 바꾸네. 네 개 있으면 그냥 다음 유리 브로드 소드 꺼내지. 롱 소드 두 칸 앞까지 데미지를 간다. 방패는 못 쓴다. 이거 되게 초반 젤다 아니야 이거? 되게 옛날 젤다 아니야 이거? 아 젤다가 이제 링크지. 아무튼 이거나 그거나. 저거 뒤잡기 너무 힘든데. 아우 위험한데. 열쇠 먹었으면 이제 죽어도 되겠다. 피 안 채워주나? 피 채워줘요.
정겨운 입간판들이 많이 있네요. 풀피 안 채워주나? 보스전인데. 간호대마 쓰기 위해 준비한 사중주단이었는데 예상밖의 전기가 되었군. 아끼 힘은 모두 내게 돌려줘야겠다. 순순히 돌려주네. 네가 바로 내가 찾던 연주자란 말인가? 너의 연주를 보여봐라. 아우트라고. 녹색은 링크로 피하는 건가? 그러네. 근데 피가 너무 없어서 죽을 것 같은데. 아. 힘드네. 이 멍청한 것들 황금 루트도 없이 어떻게 간혼을 쓰러뜨리겠다는 거냐. 그게 유일한 희망이었는데. 지갑 부숴놓고 남탓 충색. 피 안 채워주나? 히오스 확인할 방법은 이것뿐이야. 넥댄 세계로 넘어온 거 아니야? 와플피. 아 왜 화를 써요? 하이랄의 미래입니다. 가논돌프에게 지배당하고 있습니다. 방금 루트를 고쳤지만 힘의 영향으로 마수가 되고 말았죠. 가논돌프와 싸우는 것입니다. 무료로 해드렸습니다. 물약은 신선하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그래요? 붓이 찢어졌어. 더 센 보코블린 나왔다. 비즈엠 전장. 아, 독 걸렸어. 아이. 내려갈래, 그냥.
난이도는 훨씬 캐주얼합니다. 저 검은 동그라미는 때리면 터지는 건가? 아니 이걸 어떻게 버텨? 가든하고 있을까? 심하게 많이 맞았는데? 물약 챙겨와서 그렇게 힘들 것 같진 않은데 그래도 조심은 해야지.
보석단 검. 정면의 적에게 4의 데미지를 가한다. 글쎄. 죽을란가? 단검 너무 어려운데. 두 방 컨다는 거 보니까 마음이 좀 바뀌는데. 생각이 좀 바뀌는데. 못 던지는 것 같아요. 진짜 바글바글하다. 아 저거 하일리아 플레일 전설 무기. 넓은 범위의 적을 날려버리고 이 데미지를 가한다. 아니 이런 저게 중간 보스였어? 생각지도 못하게 넘겨버렸네. 하이랄 개발설 났네요. 돼지 동상 세워져 있는 거 봐. 아. 아. 어쩌라고 히오스 들어가라고? 물약 사오라 이 말인가? 혼자 입으로는 무리였어. 아, 마 내가 도와줄게. 카논. 쟤도 카논이야? 나머지 트라이포스를 가져와줬군. 옥타보라는 꼬마의 장난감에 이긴 모양이다만 소용없다. 진정한 힘을 똑똑히 보여주라. 얼어붙었어. 캐논. 아 돼지고기. 역시 정의의 편은 타구를 잘해야지. 근데 피격 지점이 세 군데라서 개빡신데.
굳이 셋 들고 다니는 것보다 둘이 다니는 게 더 편한 것 같아요. 어려운데 이거? 근데 일단 체력을 많이 주니까 깰 것 같긴 한데 아 이거 개 어렵네. 이번엔 저기 세 명 다 올려야 돼. 가혹한 거 아니에요? 하나 올리면 멈추긴 하네. 와, 돼지고기 직화. 포션 없으면 진짜 힘들겠다. 케이던스 개 힘들겠다 진짜. 쟤는 뭔 고생이야. I was completely lost in both time and space. 링가 너무 묶고 있는 거다. But then Link and Zelda told me about the Triforce that had started all of this. Zelda thanked me for helping to save Hyrule. Then told me to picture in my heart what I wanted most of all. 집에 가게 해줘. Link and Zelda held their hands to mine, and something familiar happened. 케이더스는 불쌍하네. 지 살던 곳도 아닌데. 이 세계 깽판 물 잘 봤고요. 재밌네. 약간 비싼 감은 있다. 이것도 할인하지 않을까? 할인할 때 사면 될 것 같은데. 굳이 3만원 주고 살 게임은 아니지 않을까? 아, 이 게임도 이렇게 조졌는데 리듬 돌죽이라도 잘 할 수 있을까요? 아, 뭐야, 레벨 디자인 왜 이렇게 많이 했어? 할인할 때 사는 걸로 합시다. 게임은 좋은데 3만원은 조금... 한 2만원 정도 해도 할만한 것 같은데. 비와이즈 팀
땡스 투 우리 커뮤니티 친구들 고마워. 스페셜 땡스. 특별히 고마워. 따다다다다단 따다다다다단. 따다다다다다 따다다다 따다다다다 따다. 따다다다 따다다다다 따다다다다. 요쪽 팀이 조금 더 스탬 롤이 짧네. QA 일본 QA 닌텐도 라이센스 때문에 게임 비싸진 거 아닐까? 젤다 라이센스 사느라고? 젤다 쪽에서 컨택한 거야? 아니면 넥덴에서 컨택한 거야? 닌텐도 오브 유럽 플레이타임 거의 5시간 가까이 될 것 같아요. 5시간 넘진 않고 4시간 후반대. 저는 100% 안 했으니까 100% 하면은 6시간도 가능할 것 같은데. 닌텐도 오브 코리아 번역 김순일씨. 닌코에서도 QA였네. 땡스 포 그루빙. 스텝 수 36,299 스텝. 최단 플레이 순위 5,174 스텝이라고? 휴먼이신가? 스피드런 36분인데? 뭐지? 뭐야, 오케이 했어. 오케이 함. 저거 죽는 거는 최단 스텝 하려고 죽은 거 같은데? 아니면 진짜 글리치인가? 보통 스런에서 죽으면 더 빠른 경우에는 죽잖아요? 36분만 해결할 수 있는 게임. 스텝 수랑 시간이랑 동시에 압도적으로 1등인데? 그냥 둘 다 저 사람이 먹었어. 시간도 10분 차이나고 스텝도 1000 스텝 넘게 차이야. 에, 바꿔쓴가 봐. 케이다 소바이랄이었습니다. 수고 램쥐. 세일할 때 사는 걸로.